맞습니다. 받아보도록 하죠. 사랑합니다, 소장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아, 나무가요. 나무가요. 나무가. 어, 나무가를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나무가 매수가와 비중은요? 15,710원에 12%요. 어,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자, 네네. 나무가 매수하신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 조금 됐는데 그 전에 지나간 이 종목 전문가님 그 방송 보고 장기로 예.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얘가 잘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아하. 크게 빠지지도 않고 내내 고만고만한 것 같아서 예.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제가 상담받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네. 지금 차트 보면 바로 느끼시겠지만 잘 버텨줬어요. 그런데 버티셨어요? 최근 시장과 함께 떨어진 거죠. 저쪽이면은. 아, 그럼 너무 맥 빠지지 않나요? 자, 이제 슬슬 좀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가야죠. 최근에 잠깐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자, 나무가 앞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 나무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목소리를 들어보면 올라갈 것도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이 정도 사람들 지금 현재 사람들 정도면 적은 건 아니죠. 이게 내가 올 3월 달쯤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 얘기하고 이거 분석 한번 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얘는 그때에서부터 쭉 흐르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우선 기술적으로는 바닥이 나왔고 여기처럼 상승 N자형으로 올라가면 16,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 주식이 16,000원대까지 잘 갈지, 그죠? 뭐 좀 힘겹게 갈지는, 여기 시청자가 한 1,500명? 그 정도 되면 쉽게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딱 매수한 가격에서 지금 15,700원이죠? 한 700원 정도 들어 올라가고 매도를 못할 수가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12%를 잡고 15,700원이면 이쪽 어딘가에서 산 거거든요. 이쪽 어딘가? 여기? 여기 어딘가에서 산 건데 얘가 만 원대까지 빠지고 이 치고 올라갈 때 이걸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초보자라 이건 추가 매수하기가 어려웠었을 거고 만약에 얘가 12,5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오면 추가 매수해서 20% 채워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분 포함해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 올라갈 수 있는 기본 목표치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1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주식이 더 가고 못 가고는 요 주식은 가볍게 그냥 1,100명으로 갈게요. 시청자님 1번 타자니까 방송 계속 들으세요. 결론 가만히 갖고 있어도 매수가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는데 다음 주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아서 추가 매수 기회가 온다면 나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 기본적으로 1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올라가는데, 한 가지 희망을 주면, 이 주식은 시작도 안 한 주식인데, 얘가 쭉 갈지, 그렇지 않을지는,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끝! 아니. 그럼 전문가님 혹시 이거 장기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매수 매도 안 하고 장기로 본다 하면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1,100명 넘어가면 얘기할 거고 기다리시면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15,000원도 이거 되게 세게 얘기한 거예요. 끝! 자, 소장님, 약간 네. 지금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1,100명 오늘 무조건 넘어요. 그러니까 좀 꾸준히 봐주시면 이따가 그 답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요. 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